세월호 참사 4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직접 마련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간이 분향소부터 노란 종이배까지. 세월호를 기억하는 마음이 곳곳에 자리한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생존자 김성목 씨와 희생자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에 닿지 않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학생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어른들 따르며 어른들 힘이 되어주며 그렇게 항상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동영상을 보다 울먹이는 한 학생을 희생자 어머니는 꼭 껴안아 위로합니다. 진실규명은 어른들이 앞장서겠다며 학생들은 그날의 참사를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 친구가 경빈이 형이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옆에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좀 아까 좀 울었는데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노란 꽃 한 송이로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꽃이 노란색이기도 하고 세월호와 관련이 깊은 꽃이기도 하니까 특히 유가족분들한테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서 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 유가족분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슬프고 먹먹했었던 것 같아요. KBC 고울입니다.